네, 우선적으로 제가 사주를 하나 제공해 드릴 건데, 직업을 맞춰 주시면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고 정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운 거를 또. 봅시다. 헌혈다 구여보십시다. 천지보시고요. 뭐 이렇게 그냥 동서사방이 바빠. 응? 동서사방이 바삐 다니라는 사주요. 근데 결혼은, 이 양반이 결혼은 좀 늦게 하겠네. 그래요? 왜냐면, 지금 사주상 보니까 원칙은, 뭐, 올해, 올한 5월달이라든지, 이렇게 혼인을 했어야지 되고, 작년이나 올이나 했어야지 돼. 말하자면 그 인연은 있는데 이상하게 뭐여 아직 그 인연의 고리가 안 걸려 있네. 안 걸리고 왜 이렇게 그냥 뭐여 시끄럽고 주변이 좀 한동안 그런데 지금은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애설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되잖아. 그죠? 어? 그러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 이 사람은 뭐여 만인 앞에서 서는 사람이야. 만인 앞에서 쓰는 사람, 불안간에 갖다 많이 비치는 사람이요. 활동력도 갖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사람 팔자가 역마살이 껴서, 불안간에 갖다 쓰고 있는 게 맞아. 연예계에 있는 사람이야. 연예계에 있는데, 솔직히 해서 노래면 노래, 배우면 배우, 여러 가지 재주가 다 가졌다 그래. 여러 가지 재주를 갖다 많이 가져 있는 연예계 쪽으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결혼의 홍기는 일찍 갖다 있었는데 그 고비는 넘어갔어 이제. 그런데 이제 올해 말하자면 여기 한 2년 됐거든요. 2년 돼서 이제 여친이 있어. 이 사람은 여친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됐는지 아직까지는 결혼을 좀 보류하고 있는. 그리고 38에 결혼을 한다. 38? 앞으로 2년 뒤에 네. 결혼을 해. 올해 이상하게 결혼 혼인의 얘기를 잇는다는 것은 여인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잠시 잠깐 헤어졌다든지 어쩌다든지 그런 이제 역할이 어떤 여건에 이제 결혼 홍기를 못 하게끔 됐다고 봐야지 되겠지. 네. 이상하게 그래 어떤 방해가 있었다든지 사람 온순하게 수월하게 혼례를 할 수 있는 해년이 아니 됐다는 얘기야 올해가. 그래서 2년 뒤에는 결혼을 하는데 예정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정인이요? 예정인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새긴 사람을 계속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가고 있지 않나.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런 얘기네.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이 갖다 가는데 왜 이렇게 주변이 시끄러워. 응?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야. 둘이가 잘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뭐란다 해도 거기 말에 치우쳐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야. 이 연예인이 자기가 확신이 있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거든. 뚜렷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배우자는 본인이 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난 사람과 아직까지는 연이 아니라 지금 시간을 끌지 않겠나. 그리고 좀 연애설이 있어요. 연애설이 있고 38에는 혼인을 한다. 혼인을 해. 네, 여기서 혼인을 해. 그리고 아니 누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혼인을 한다 그랬다가 저기하고 그래. 이제 선생님도 아실 만한 인물이에요. 인물적이라고 그래. 이름이 많이 날리고 네. 재주가 다양하고 막 그렇다고 그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입니다. 이승기? 네. 아니 이승기가 결혼할 사람 갖다가 저기 하고 있잖아. 네 맞아요. 현재 그분 결혼 안 했어 그러면은? 이다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 이다인 씨와 결혼한다는 얘기네요.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이 저기가 뭐 이 승기 씨라고 하니까 저기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둘이 뭐 좋아하는 건 누가 저기 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 네. 말이 많아서 여 뭐 여 저기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둘이는 여기 할머니들은 둘이 결혼한다고 나오는데 모르겠다. 부모 때문에 뭐 그런다 소리 여 들리고 이제 그랬거든. 둘이는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극복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둘이 혼인해. 결혼해. 뭐 이외에 어떻게든 간에 뭐 여 둘이 결혼해서 잘 살면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여 모든 걸 이제 여 안 만난다 어쩐다 그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또 이런 말 해갖고 또 이게 또 방송적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둘이는 이제 여 연이 들어 있기 때문에 둘이 혼인은 갖다 하거든. 그러니까는 잘 정리 저기 해갖고서는 그냥 둘이 좋아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다 이런 사람들은.